네, 안녕하십니까. 승하 어머니 한동아 원장입니다. 지금 승아가 자반증 부위가 수포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우선 이제 자반증은 가장 가벼운 경우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수포는 딱지도 생기지 않고 가려움증도 전혀 없죠. 근데 일단 자반증 좀 심한 경우는 이제 범위가 넓은 부위가 아니더라도 국소 부위 자반이 심하면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요. 수포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오돌도돌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또 자극감도 있고 따끔거리기도 하고 약간 가려움증도 있죠. 근데 우리 승아가 좀 나이가 좀 어려서 조그만의 가려움증에도 이렇게 긁어놓으면 감염의 우려도 있어서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긁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잘 타이르시기 바라고, 약국에서 칼라민 로션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칼라민 로션. 예전에 그 수두에 바르는 로션인데요. 분홍색,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분홍색 로션이고 산화 아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도 없고 가려움증도 억제시키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또 상흔도 남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라민 로션을 살짝살짝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복통과 관절통만 없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포도 없어지고 이렇게 자극감도 없어지면서 자반만 기복을 보면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칼라민 로션만 구해서 잘 발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또 이렇게 약물 며칠 남았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